렛츠 고! 자, 갑시다. 렛츠 고! 가봅시다. 렛츠 고! 넌센스지 뭐 무슨 미라클 작이야. 아, 몇 글자인지 써주면 빨리 맞출 수도 있잖아. 천천히 즐기면서 해 형들. 천천히 맞추면 킵크 31짜리 드립니다. 아, 우리 잠깐 형들 잠깐 쪼왕님이 맞췄어요. 답은 콜라였습니다. 콜라. 답은 콜라였습니다. 우리 쪼왕쪼왕님, 아까 레니님 방, 우리 열혈형님 고맙습니다. 아, 콜라! 논센스! 아, 콜라 맞잖아요! 라가 콜했잖아요, 콜라! PC방 고고 했을 때 라가 콜했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 맞잖아요. 아 맞잖아요. 어 제니님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 문제 또 냅니다. 두 번째 문제 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낼게요. 잠깐만. 아 이거 뭐지? 아 원래 캐치마인드는 넌센스야 형들. 어? 해치마인드는 넌센스야. 잠깐만, 문제를 좀 생각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문제를 좀 생각해서 할게요. 아 잠깐만 생각이 안 나. 잠깐만. 매형 초황 형님께서 두 개 생각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문제가 기억이 안 나. 아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문제가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좀 생각 좀 해볼게. 오케이 생각났다. 근데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이것처럼 안 보였는데. 잠깐만 그림이 자꾸 실패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림이 자꾸 실패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지금 단어는 생각나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저 혼자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있어 형들 기다려. 아니 좀 생각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잠시만요. 근데 그리는 거 보여주면 너무 빨리 맞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문제 생각 안 나서 좀 힌트를 많이 받았어. 근데 네,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 이거 못 맞추지? 잠깐! 잠시 정답 나왔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어! 나왔었네! 정답이 나왔었네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아 원래 캐치마인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배에 나오고 있잖아. 원래 캐치마인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림 잘 못 그린다고 했잖아. 내가 그림 잘 못 그린다고 했잖아. 캐치마인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다른 거 좀 한번 더 할게요. 톡톡이 안 받는다니까. 톡톡이 안 받는다니까 한번 더 할게요. 그럼. 아 근데 여러분 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캐치마인드 아니에요? 뭐 하신대요? 아, 근데 좀 문제가 좀 생각이 잘 안 나네. 근데 이, 아니 기다려봐. 근데 좀 잘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 이거 마지막 나머지인데 나도 잘 생각이 안 나. 왜 그래요? 형들 왜 쓰시는 거야? 왜 쓰시는 거예요, 제니님? 잠깐만 누가 올렸어? 아 무슨 소리야? 네 번째 거 갑니다. 세 번째 거. 어반 디자인 형님 10개 뺀가에 감사합니다. 준비됐다. 준비됐다. 형들 거거. 오케이 렛츠고. 너무 쉽나?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렛츠고. 너무 아 너무 쉽지. 잠깐만. 너무 쉬웠죠. 잠깐만 이분이 먼저 제대로 쓴 게 이분이니까 가시양님. 너무 쉬웠죠. 아니 형님들 11자리로라도 하실래요?
아니 문제 아니 문제 이런 아 내가 문제 잘 내고 있는 거 아니야 형태? 아, 잠깐만 문제 잘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초콜릿요? 초콜릿 좀 많죠. 아,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했잖아.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모바일 배려입니다. 모바일 배려. 생각이 안 나냐. 수성 퀴즈? 수성 퀴즈로 할까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수성 퀴즈로 할게, 그럼. 일단 첫 번째 쉬운 거 간다. 쉬운 거 간다. 오케이. 자. 몇 번이네. 오케이. 오, 개 빠르다,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오케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옆집 소녀. 오케이. 옆집 소녀. 옆집 소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여러분들. 아, 영화야! 영화예요. 아닙니다. 당첨자 내가 적어놨어. 당첨자 누구였냐면 아까 아 잠깐만 누구냐 꿀꿀 너야. 너 다음 거 낼게요. 다음 거 바로 낼게요 여러분들. 다음 거 바로 낼게요. 오케이. 야, 쪼왕님은 아까 당첨됐기 때문에 무통통님 드리겠습니다. 무통통님 드릴게요. 당첨된 분들은 일단 거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무통통님 드릴게요. 와, 왜 이렇게 빨리 맞죠, 근데? 아니, 무슨 영화만 봐? 어? 영화만 봐요? 왜 이렇게 빨리 맞죠? 오케이 빙크맨. 이제 다른 문제. 이제 주제 바꿀게요. 주제 바꿀게요. 아 이 사람 되게 웃기네. 오케이 주제. 오케이 마지막 비 당첨. 제가 마지막 비님 아이디 까먹었다. 잠깐 마지막 비님 채팅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아이디 까먹었어요. 해보세요. 마지막 비님 채팅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아이디 못 적었어. 오케이 안 줘도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올리비아님이 제일 빨랐네. 올리비아님 오케이. 야, 뭐야. 에드벌룬이 답이었습니다. 에드벌룬 여러분들. 아 이거 채팅창 띄우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잠깐 지금 채팅창 이상해져가지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갑니다. 아프리카 관련된 거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프리카 관련된 모든 거예요. 맞추면 7일 킥구. 맞추면 7일 킥구. 맞추면 7일 킥구 드립니다. 아시겠죠? 맞추면 7일 킥구 드립니다. 콘텐츠 제작 지원센터. 오케이, 제대로 친 거는 촉촉이가 제일 제대로 쳤네. 오케이, 촉촉이. 잠깐만요, 여러분들. 채팅을 쳐놓고 할게요. 채팅을 쳐놓고 할게요. 아, 채팅을 띄워놓고 할게요. 야, 촉촉이 근데 킥뷰 필요하냐? 너?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아, 나 그런 거 몰라, 형들. 그런 거 뭐. 그런 거 몰라. 내일 봐. 이제 뭘 이제 남자든 여자든 다 알면서 그런 거. 브랜드 이름 오키? 브랜드 이름 인정? 와, 좋아 좋아, 개빨러. 좋아 좋아, 개빨라. 좋아 좋아님 맞췄으니까 일단 내릴게요. 원더러님 드릴게요. 와, 개빠르네 진짜. 내가 알던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브랜드 뭐 있었지? 아니 채팅 원더라님 맞췄으니까 두둠하고 친님 드리겠습니다. 되게 빠르네. 아 좀 어려운 것 좀 내야겠다. 오케이, 좀 어려운 것 좀 낼게. 이제부터 어려운 것 좀 낼게요. 그러면 좀 어려운 거 낼게. 그럼 되죠. 좀 어려운 거 낼게.
와, 오케이, 외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되게 빠르시네요. 그 명품사는 거기서 보고 좀 해야 내야겠다. 그 명품사는 아 피레이 맞다. 피레이에서 좀 보고 해야겠다. 기억이 안 난다. 브랜드 여기 브랜드 개 많거든. 여기로 간다. 아 그런가? 오케이. 흑수저 배려 안 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하기 흑수저 분들까지 배려해서 다 이제 다른 주제로 쓴 거 넘길게요. 재밌는 거. 다 사람들이 다 알만하면서 그런 거 뭐 있지? 재밌는. 맞다고. 아니 그럼 어떻게 내가 다 생각해서 해줄 수 없잖아 형들. 오케이 갔다. 아 잠깐. 아 죄송합니다. 메모장에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거. 야! 이걸 맞춰! 한라산 볶음밥! 미쳤어, 이 사람! 오케이, 이건 무효. 이건 무효할게, 형들. 아니 이거 제 우도에서 파는 볶음밥이 있어. 근데 제주도 우도에서 파는 볶음밥 있어요. 오케이, 기억났다.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어요. 오케이. 야, 이분. 이분이 맞추셨습니다. 밀푀유 돈까스. 밀푀유 돈까스라고 이제 겹겹이 돈까스 겹겹이 해가지고 만든 돈까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없는 걸 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 흑수저 배려가 아니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어?
간다 이제. 아니 형님들 이 사람이 다 맞춰. 조왕님이 또 맞췄어. 너무 빨라. 야, 왜 이렇게 빨라. 아, 서민 문제 내달라 했어. 여러분들 서민 문제 냈잖아요. 여러분들 서민 문제 내달라 했어. 서민 문제 냈잖아요. 갈게요 여러분들. 다른 거고. 오케이. 오케이. 간다.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 한여름밤의 꿈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한여름밤의 꿀이었습니다. 진결님 개꿀 빠졌네요. 진결님 축하드립니다. 어? 아 예민한님이 아 아니고 여기 위에 있네요. OM7님 축하드립니다. 개꿀 빠졌네요. 남들 다 꿈이라고 할 때 꿀로 개꿀 빠졌네요. 축하드립니다. OM7님 오케이. 아니 무슨 노래로 하는 건데? 네? 그거 아니야? 형들? 오케이. 근데 빅튜브님 한번 당첨됐으니까 난선이님 드릴게요. 인정? 우니우니가 생각나는 노래였죠. 우니우니가 생각나는 노래.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오, 이 사람 뭐야? 또 맞췄어. 너무 더 자주 맞추니까 또 일단 줄게요.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오케이 안 줄게 오케이. 아니 잠깐만 근데 내가 6, 7, 8, 9, 10
14명 줄 초콜릿이 있나? 잠깐만 볼게요. 근데 초콜릿이 몇 개 남아있는지 볼게. 50개 10명이면 500개. 6문제만 더 낼게요. 왜 이렇게 흥분했어 이분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죠. 두둠하고 친님 아까 하나 됐으니까 물 쏘줄게요. 우와 아줌마는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 진짜. 오케이! 우리 철길태님이 맞췄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밤하늘의 별을 철길태님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네 문제 남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그거 양정숙 씨 노래 있거든요. 옛날 노래. 호황대 철길대님은 맞췄으니까 나르케이님 드릴게요. 이제 세 명 남았는데 여러분들. 아 근데 이 사람 미친 것 같아. 가슴 리얼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 뭔데? 가슴 리얼 너무 사랑해요. 야! 가슴 리얼 큐큐큐. 이 사람 뭔데?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나 했나요 제가 여러분들? 네 문제 남았다 했나요? 다른 주제로 쓱 또 넘겨보자. 다른 주제로 쓱 넘겨보자. 세 문제. 뭘로 갈까 이제? 이제 혹시? 이거 인정인데 아까 방금 준 사람 아 아까 준 사람 준 사람 아니야? 안 줬네? 아 방금 준 사람이라서 이거 솔직히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었는데 잘 맞추시네. 방금 드렸기 때문에 이분도 받았고 이분 드릴게요. 다 받으신 분들이니까. 두 개 더 있다.
두 개 더 있다. 막상 문제 내려고 하니까 어렵네. 잠깐만, 막상 문제 내려고 하니까 잡다리한 생각 다 나면서 생각이 잘 안 났네. 이거 오케이 야 진짜 야 이거 맞 오케이 이거 드릴게. 내가 정확히 이거 맞는지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내 의도를 알았으니까. 아니 잠깐 미안해요. 기억나는 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기억나는 게 없어서 했어요. 오케이 좀 빡센 거, 그러니까 좀 쉬울 수도 있고 빡셀 수도 있는 거 할게요. 그러면 쉬울 수도 있고 빡셀 수도 있고. 아씨 뭐 할라? 아씨 하려고 한 거 있었는데 채팅창에 나왔어. 잠깐만 형들, 하려고 한 거 있었는데 채팅창에 있어 나와가지고. 그냥 주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죠? 다 멘붕 온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이 사람. 아울코이! 이분 드릴게요! 아울코이! 이분 드릴게요! 야, 하윤이 너 부하진대. 오케이, 아 좋았다. 와 이걸 맞추네 이 사람들.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초콜릿이 없어요. 제가 있는 거 다 털었거든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콜릿 없어요. 여기 이제 끝입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새벽에 잠 안 왔는데 벌써 6시야? 좀 실화야? 아니 시간 실화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맨날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캐치마인드 그런 식으로? 맞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캐치마인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맞죠 원래? 그림은 너무 착같이 그렸다고? 아 그림은 내가 잘 못 그리니까 어쩔 수 없지. 뭐요? 아니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있는데 그게 잔나무라는지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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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됐다. 와, 재밌네. 형들이랑 노니까 재밌네요. 아닌데. 쪼왕님 근데 진짜 잘 맞추시던데? 쪼왕님 뭐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잘 맞춰? 아니 형님들 근데 진짜 밀크레 돈까스가 진짜 있는 건데? 보이시죠? 밀페이어 돈까스 진짜 있는 거예요 이거. 밀페이어가 뭔 뜻이 있더라 근데. 아무튼 막 여러 개를 겹친다 뭐 그런 뜻이야. 여러 개를 겹친다 뭐 그런 뜻이야. 아,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먹어봤기 때문에 냈습니다. 나 먹어봤어 낸 거야. 나 먹어봐도 된 거야. 아, 형님들, 근데, 아우, 좀, 덥다. 오늘 좀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저 이제 좀 씻고 올게요, 여러분들. 씻고 이따 방송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 좀 세수하고 양치 좀 하고 씻고 올게요, 여러분들. 저도 잘 준비 슬슬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13시간 47분 남았네. 와, 아 아닙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저 씻고 올게요 여러분들.